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교입니다. 오늘은 2017년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이교의 실전사주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내일이면 벌써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월요일이 시작한 듯 한데 금방 금요일이 되고요. 시간이 매우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날씨도 좋고요. 미세먼지가 좀 많기는 하지만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이제 벚꽃도 피고 그러니까 그 만나면 즐거운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인사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27세 된 젊은 여성입니다. 오랜만에 그 좋은 사주를 갖고 있는 분의 사주를 분석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미혼이고요. 그리고 친구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영어를 전공했고 구직 중이라고 합니다. 항상 남자친구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금세 헤어지고 잘 바뀐다고 합니다. 주로 이 친구가 따라다니는 편이고 외모에 관심도 많고 성형도 하고 치아 교정도 하고 근데 공부에 관심은 그닥 없어 보이고요. 남자복은 어떤지 직업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8세 때 친구 관계가 나빠서 고생했고 19세 때 당시 유행하던 신종 플루에 걸려서 수능을 망쳤고요. 그래서 지방 전문대 영어과를 다니다가 지방 4년제로 편입해서 작년에 졸업했다고 합니다. 성격은 활달하고 사람은 잘 살게 사귀는데 질투심이 많다고 하고요. 사람들에게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터트려서 인간관계가 좀 안 좋고 자잘한 잔병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드는데 편두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신민년 정유월 이민일 정미시에 태어나셨고요. 음과 양의 관계를 보면 양이 두 개고 음이 여섯 개예요. 음의 숫자가 더 많은 걸 보면 여성이 음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여성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 사주가 그 오행이 골고루 균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죠. 오행이라는 것은 사주는 오행으로 분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오행이라는 것이 각자 상징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재물운이라든가 배우자운이라든가 건강운이라든가 자식운이라든가 직장운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 안에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막 목기운 3개 화기운 3개 그러면서 뭐 금기운하고 금기운은 없고 수기운도 없고 뭐 토기운 하나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주가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처럼 이렇게 한두 개씩 골고루 균형되어 있다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다 갖추고 있다고 봐야죠.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행이 다 필요한 것들만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한두 개씩 다 들어있다는 것은 그래도 필요한 것은 골고루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오행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행이 무슨 충국을 받는다든가 삼형살이 형성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깨지면 있어도 효과가 없죠. 예를 들어서 사주 안에 재성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재성운이 충을 받아서 깨진다. 그러면 오히려 재물운이 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운이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충을 받아서 깨지는 것은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사주를 보면 충이 없죠. 오행간에 충이 없어요. 그리고 삼형살도 없습니다. 뭐 인신사 삼형살이라든가 축술미 삼형살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기본적인 구성이 우수해요. 오행도 균형되어 있고 충국도 없고 삼형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주에 미치는 영향이 대운이라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대운을 딱 보고, 이분의 이제 사주 원국은 그 수준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흘러가는 대운은 어떤지 한번 딱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주가 이민일주니까 천간이나 지지를 이렇게 충을 하는 그런 대운이 언제 오나 한번 보세요. 일단 천간은 병화가 들어올 때 병임충이 되잖아요. 그런데 83세 병호대운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황혼기에 들어오죠. 83세서부터 92세 사이에 들어오니까 이분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신금이 들어올 때 지지가 인신충으로 깨지는데 이 신금은 안 들어옵니다. 한 100살 정도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천간 지지 이렇게 충하는 게 전부 다 피해 갔다고 봐야죠. 안 좋은 운이 다 피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뭐 용신이냐 귀신이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렇게 충국의 관계에만 다 피해 갔다는 것을 보더라도 흘러가는 대운이 괜찮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우수한 사주예요. 우리가 사주 명리학에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사회적인 관점하고는 약간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주 명리학에서는요, 별탈 없이, 인생의 굴곡 없이, 무병장수하는 거, 이런 것을 좋은 인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고생고생하다가 나중에 사업에 성공해서 중소기업체 사장이 됐다. 이런 것은 굴곡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주명리학에서는 좋은 사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고생했어도 나중에 이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오르면 그 사람은 성공했다. 이렇게 보는데 사주학상 봤을 때에는 그 관점이 약간 다른 거예요. 너무 고생하면 안 돼요. 인생이 무난하게, 굴곡 없이. 병도 걸리지 말고, 오래 살면서, 편안히 흘러가는 것, 이것을 좋은 사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배우자 운을 보면은요, 이민 일주에서 임목이 배우자 궁이잖아요. 이것이 인유 원진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진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좀 주의해야 된다고 볼수 있죠. 그런데, 천간의 구성도 상당히 좋아요. 이 사람은 천간도 다 음권으로만 되어 있고 천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내는데 이 정신적인 컨디션이 좋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바르고 그리고 무슨 염세주의 뭐 이런 것에는 잘안 빠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건전하니까 정신적으로 건강하니까 실제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그런데 일주 자체가 이제 이민일주잖아요. 그러면 지지에 깔고 있는 것이 식신상가론이란 말이에요. 식신상가론이라는 게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을 나타내죠. 육친적인 관점에서. 그런데 이게 이제 또 원진살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아이를 낳고 나서 배우자와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식신상가론을 나타내는데 이 식상운이 뭘 극하죠?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관성운이 남자 남편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여자들이 대부분 보면 아이를 낳고 나서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남자를 극하는 아이가 출현하는 거죠. 식신상가론이 출현하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그 젊은 여성의 경우에는요, 관심사가 이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최대 관심사일 게 아니에요. 이럴 경우에는 일단 사주에서 이분의 배우자궁이 어떤가. 그리고 남자를 나타내는 관성운은 여기 두 개가 있거든요, 지지에. 그런데 일단은 사주원국에서는 원진살이 형성이 된다는 점에서 배우자 관계는 그다지 뭐 그렇게 배우자 운은 좋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원진살이 있으니까 이혼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요, 이분이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시기, 이저 이때를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3살서부터 32살까지 경자대운, 33살서부터 42살까지 신축대운, 이때가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이것은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결혼을 할게 아니에요. 99.9%가 이때 결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진로가 결정이 되잖아요. 되게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인지 그 진로가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23세 경자대운하고 33세 신축대운이 안 좋잖아요. 뭐 배우자궁이 깨진다든가 삼형살이 온다든가 막 이러면 이분은 안 좋은 대운이에요. 대운 자체가 전체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될수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운이 아주 나쁘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고생한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 30대에 이게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결혼도 잘 못해요. 결혼도 잘 못하고 직장도 잘 좋은 데를 못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꼬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중년 정도 돼서 자리를 잡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걸또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사주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여자의 사주를 볼 때에는 이 여자가 일부종사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여기에 대한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럴 때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자를 볼 때에는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끝까지 잘살수 있겠느냐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하고 지금하고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결혼하는 사람들은요, 그 나중에 나이가 이제 뭐 중년이 되고 그랬을 때 이혼율이 높다고 봐야 돼요. 지금 기성세대보다 이혼율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 결혼 자체도 잘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처럼 뭐 남편을 따르고 뭐 이런 거 이런 사상은 참 우습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안 산다고요. 그래서 이혼을 한다는 거그 자체가 요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살기 싫으면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볼건 뭐냐면은요. 이 젊은 시절에만 이제 괜찮으면,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애가 어리니까. 애가 어린데 뭐 이혼한다 그러면 뭐 누가 키울 거냐, 돈은 얼마 줄 거냐, 막 이런 거 갖고 막 고민하고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40대, 50대 이렇게 돼갖고 애들 다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들의 이제 사주를 딱 봤을 때에는 이때, 결혼하는 시기, 20대, 30대, 이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이분은 경자대운이나 신축대운이 나쁘지 않아요. 일단 43세 이민대운은 좀안 좋다고 봐야죠. 앞으로 남은 인생을 딱 봤을 때에는 이민대운 정도, 요 정도만 좀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사주가 좋잖아요. 사주 원국이 오행도 균형되어 있고 이렇게 충국도 없고 삼형살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그안 좋은 운이 들어와도요. 그 영향력이 또 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 병신년이었잖아요. 천간재지가 다 깨진단 말이에요. 병임충, 인신충 이럴 경우에 사주 원국이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심하면은 막 사고도 나고 불구도 되고 죽기도 하고 사업하다가 싹 망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사주 원국이 좋은 사람들은요. 본인은 별로 못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나쁜 운이 들어와도 강도가 약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대단히 우수한 사주라고 볼수 있고요. 결혼은 한 30대 초중반, 이때 30살 안팎으로 해갖고 30세 경자년 안팎으로 해갖고 특별히 나쁜 애도 없어요. 한 32살 이민년 정도만 피하면은 나머지는 결혼하는데 뭐 문제가 될 만한 해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앞날은 대단히 밝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